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목요일 오후에 조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올랐지만 또 약간의 또 악재들도 있어요. 네, 러시아 얘기가 있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86조 또 러시아가 디폴트를 네, 이것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0.25를 올렸습니다. 25BP요. 미국 금리는 지속적으로 0.25였어요. 하지만 그건 기준금리요. 0.25를 움직이고 앞으로 1.5를 더 움직인다. 여섯 번에 걸쳐서 150BP를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는 이미 2%대에 진입돼 있고 7%의 인플레이션, 우리는 4%입니다. 자, 이 관계가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경기가 좋을 때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가 인플레이션인데요.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시장의 경기가 자 어려워진다 그러면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장에서도 리먼도 이겨냈습니다. 금융위기도 이겨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자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만 사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몰빵을 하지 않는 한 분할 매수의 예약 매도 반드시 해놓으셔야지 돼요. 자 이번 한번 나는 안 되겠지, 나는 괜찮겠지 몰빵을 평단을 낮추거나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단을 낮춘다는 건 확실히 걔가 아, 올라가는 거를 당장에 올라가는 걸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무조건 올라가겠다 해서 물량을 실는 거가 동시에 또 하나 평단을 낮춘다는 건 빠져나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있는 물량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예약 매도를 통해서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팬분들 자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녁 시간에 참 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요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자 반갑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어요. 5월부터 준비를 사실 한 4월부터 준비를 해서 벌써 이제 조금 지나면 자, 몇 개월 있으면 1년이 돼갑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제 신규 회원분들, 신규 팬분들이죠. 신규 팬분이 계시지만 다 한번 언급을 한번 지금부터 해볼게요. 저희 이제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자 그래도 제가 손이 보이는 게 그리고 안녕하세요. 우리 뽀얀 리트리버님 자 안녕하세요. 자 그쵸? 오늘 더 멋있으세요. 그리고 우리 슬라임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들어오신 팬분이에요. 저희 팬분들 자 최상숙님 안녕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키케 벨린저님 안녕하세요. 저희 저기 하지만 자 남자분 세 분 나머지 이제 여성분들이지만 대부분 다 연령대가 비슷하긴 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이 저녁 시간에 정말 바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세진애님 안녕하세요. 자 잘 해나가고 계시는 우리 세진애님 자 그리고 모카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자 꼭 그냥 이 말이 꼭 나오는데 제 1호 팬 17년도 10월 18일 1호 팬 자 안녕하세요 바세리님 자 잊혀지질 않아서 제 1호 팬이세요. 그리고 저희 경제적 프리님 자 안녕하세요. 자 그쵸 경제적으로 풀이 진짜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 역경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역경이 저는 가장 큰 역경이요 코로나 시작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작 시기에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그게 제일 두려웠는데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금리도 환율도 무지 막작이 올라가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잘못 오인하는 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즉 2018년도에 계속 큰일이 난 것처럼 얘기를 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 시장의 돈을 공급을 사실은 더 해야 되는 와중인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즉 경기가 안 좋은데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할 수 없이 돈을 회수해야지 돼요.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 자, 그 상황에서 막지 못한 게 바로 베네수엘라예요. 96,000%까지 단기채가 올라갔어요. 우리가 지금 한 2.45% 단기채가 이런데 자, 이 상황이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지만
기업 실적들이 좋은 상태였는데 잠깐씩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이유는 자, 러시아 사태가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전쟁 때문에 자, 뭐 디폴트 우려도 러시아가 있고 이러지만 자, C등급에 이번에 등급을 C등급을 받게 됐거든요. 자, 그러더라도 러시아는 어음이 우리가 BB마이너가 A3 정도 되는데 아주 낮은 거예요. 정말 디폴트가 날 수 있는 하지만 자, 러시아는 산유국 중에서도 1위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면 아무리 러시아 자, 석유를 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그렇게 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비우호국과 우호국, 비우호국에는 그냥 자기네 루블이나 아니면 러시아 채권을 주고 우호국한테만 달러로 해서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정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자, 파월도 강하지는 않다. 경제는 잘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제는 이미 회복을 했는데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라서 자,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꿀단지를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분산 투자예요. 분산 투자에 주가가 내려간다고 평단을 계속 낮춘다. 또 사고 또 사고. 자, 이거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더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패닉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몰빵을 할 때의 생각은 정말 나는 내려가도 꾸준히 그냥 삼성전자라 그러신 분들은 계속 사면 언젠가 자, 이런 불경기 이후에도 확실하게 올라가긴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졌다고 몰빵을 해서 평단을 낮춘다. 더 떨어지면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봤는데 자, 1, 2년 뒤에 엄청나게 올랐다. 그 예가 바로 LNF라는 종목이었어요. 6,000원에서 12,000원 갈 때도 난리를 쳤지만 이 종목이 19,000원에 갔다가 11,000원까지 갔거든요. 하지만 고점은 결국 몇 년 뒤에 몇십만 원이 자 권리락시킨 금액도 25만 원, 8만 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십 배가 오르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종목들의 평단을 낮추는 것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서 예약 매도를 해나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일단 중간중간에 꿀단지 종목, 뭐 꿀단지 이슈들을 뭐 우리 종목에 해당이 되던 말던 이슈들을 좀 해나가면서 또 시황도 조금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 팬분들 댓글을 보면요. 자, 여기 슬라이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라고도 이렇게 쓰셨고요. 여기에 자, 오랜만에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바세리님 그렇죠? 네, 바세리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새싹 되게 예쁘셨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해나가지만 참 벌써 이제 저하고 이제 2년 프리님이 2년 이렇게 따져보면 이제 바세리님은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횟수로는 17년도부터 6년이 됐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음에 1호 팬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오늘의 이슈도 한 번씩 제가 체크를 해나가겠는데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이슈들이 있어서 차라리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꿀단지 이슈 한번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꿀단지 이슈, 그냥 이슈 종목. 윤석열 당선의 건설 관련주 기대감이 상승. 근데 상승하는 폭이 무지막지하거나 이거는 아니고 상승폭은 좀 차트로만 봐서는 뭐 하지만 차트가 재무구조가 없이 주재무제표 없이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겠죠.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필두로 총 25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로 인한 민간 주도의 건설 경기 활성화의 기대감이 증폭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건축이 강조된 오세훈 시장의 2040 서울 플랜과 에너지가 자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대형주잖아요. GS건설하고 현대건설입니다. 자 투자자들 반응을 보면요. 뭐 가자 올려부터 6만 아래는 한 주도 안 판다. 일봉 보니 내일 100% 오른다. 뭐 이렇게 자 하지만 자, 이런 투자자들 반응도 우리가 자, 볼 필요가 있기도 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종목의 주 재무제표랑 체크를 해놓으면 분산 투자해놓고 그냥 무직하게 기다려야지 돼요.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 보면요. 지난해 4분기
매출 감소를 보였음에도 재건축 대장주로 분류가 됨. 부진을 딛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최소 22%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 보통 10% 우리가 10%의 영업이익을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는 아니고 15% 이상 정도인데 우리는 10% 이상이면 그래도 우리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주택 수주 잔고 40조 원 중 27조 원 이상이 재건축 재개발 관련 수주임을 감안할 때 향후 도시정비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분양 확대 역시 기대가 됨. 자,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를 딱 보면 이렇게 그쵸? 꾸준히 딱 봐서는 지금 차트로만 봐도 우리 꼭 선거 때문만은 아니기는 해요. 자, GS건설의 선거를 저기 선거 때문에 올랐다 그러면 뭐 그냥 이슈에 의한 테마겠지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 차트 위에 게 일봉이고 밑에 게 주봉인데 매물대를 돌파를 일봉도 했고 주봉도 주로 매물대를 돌파할 때 일봉 이 빨간색 일목에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은 여기 위에 돌파했던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보다는 저 매물대는 매물대의 이 빨간색을 돌파했을 때는 올라갔을 때 매물 올라갔다고 물량을 그냥 단타처럼 내놓기보다는 꾸준히 올라가는 자 보통 꾸준히 올라갈 경우에 매물 압박이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빨간색 매물대를 주봉과 일봉이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이 차트만 보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럼 떨어지면 끝장났다가 되는 거예요. 짠. 주 재무제표나 자 회사의 채권이든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보지 않으면 그냥 끝장났다. 어디서 뭔 소리 하나 들으면 끝장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는 그래서 더 막 손절가를 잡고 우리가 하지만 많은 종목을 해나가면서 회사의 현금성 자산이 일단 있다 그러면 회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걸 항상 유념을 하시면서요. GS건설 봐도 빨간색 매물대를 하지만 결론은 뭐 갑자기 뭐 러시아든 뭐 이런 악재가 있었을 때 지수가 빠지듯 떨어지면 그때는 얘기가 틀려진 거예요. 이러던 말던 매물대고 뭐고 그냥 폭락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 재무제표와 현금성 자산은 출자를 어디다 했고 탑업인 자 출자 어떻게 됐고 연결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우리가 하락일 때 상승할 때야 뭐 걱정이 없죠. 이겨내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GS건설 한번 봤고요. 이제 두 번째가 현대건설입니다. 기존 목표가 기준 58,000원에서 70,000원으로 상향. 자, 근데 저거는 70,000원으로 상향을 하던 말던, 그죠? 저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해외 탑라인 성장성이 확인되었으며 주택은 총 5.3만 세대 분양 예정으로 주택 해외 양방향 성장이 본격적으로 확인된다. 자, 해외 수주도 봤잖아요. 현대건설은 주로 라틴 파이낸스 상을 받으며 대내외적으로 금융 수행 능력을 인정받음. 자, 차트 분석 보면 건설주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 건설주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나마 주봉의 이 엄청난 매물대가 빨간색이에요. 이게 바로 매물대가요. 파란색의 경우 올랐을 때 다 물량을 던지는 구간이고요. 빨간색 주로 매물대에서는 치고 올라가도 버티게 돼요. 매물 압박이. 그러니까 수익을 꾸준히 지금까지 물량을 내놓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일봉은 지금 딱 봐도 파란색의 매물대였어요. 이렇게 파란색의 매물대일 때는 주봉에서 저항은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수 시점을 참고할 때 이것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을지 우리가 참고할 때뿐이지 차트를 보고 이러다가 주봉도 얘를 돌파했구나 그러면 밀리면 그게 아니네? 자, 무너졌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현재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방향이나 현대건설의 수주 잔고가 수주 많이 받았는데 자 마진이 적어요. 마진이 수주 적을 때 만 원 투자해서 만 오천 원 벌던 게 자 만 원 투자해 갖고 수주가 했는데 만 원짜리가 더 많아졌는데 오히려 12,000원으로 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돌아가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뿐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그냥 영업이익보다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럼 마진율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했는데요. 저희 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팬분들 댓글이 턴어라운드 실적 종목이 예약 매도를 하고 일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투자에 가치 있는 종목의 희망 성불이 실적 시즌 자 파이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 구간이
자, 여러 가지가 가장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바로 FOMC 회의가 2월 건너뛰고 3월이에요. 1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미국은 금리가 0.25에 멈춰 있어요. 우리는 1.25, 미국의 금리 0.25는 바로 기준금리. 우리가 대출을 하면서 받는 건 바로 시장금리에 플러스 알파 가상금리가 붙게 되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자 0.25인데 시장금리가 2%가 왔다 갔다. 우리는 1.25에 2.75, 2.8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3월 17일, 오늘 목요일 지금 녹화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자, 미국이 0.25를 올리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앞으로 1.5를 더 올리겠지만 0.25에 1.25, 자, 이렇게 되면 1.5로 올리면 미국이 1.5로 더 올리면 지금 0.5이기 때문에 2%까지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만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지만 충분히 미국 경제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훈풍이 오늘 지수를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17일이 오늘이에요. FOMC가 회의를 이틀 거치고 오늘 나온 게 이제부터는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막 나오는 구간이고 또 4월 달에도 계속 나오고 늦게 실적을 제출하는 1년 내년 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보시는 건 밀린다 했을 때 정말 파격적으로 밀린다 했을 때 얼른 싼 가격이라고 평단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만 그냥 예약 매도. 가장 좋은 거는 분산 투자예요. 우리 어떤 특수채를 사서 그런 특수 회사의 채를 사서 그냥 노후에 꾸준히 사서 자, 묻어두지 않는 한 어떤 공사채든 교환채가 들어있는 여러분 분산 투자를 시간별로 끊임없이 회전을 시키려면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자 그죠 손절할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풀의 목표가 달성 그리고 지금은 또 자, 수익은 항상 옳습니다. 그죠 수익이 항상 오른데 중요한 건 평단을 낮추면 안 되고요. 여기 뽀얀 리트리버님이 써주신 예약 매도요. 자, 예약 매도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 시즌이나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있었어요. 자, 꼴단지 종목하고는 상관없지만 채권을 발행했던 종목이 있는데 높게 치고 빠졌는데 자, 예약 매도를 해놔야 자, 저희는 매수한 종목이 없는 종목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종목 중에 이제 몇 개가 있었는데 제스텍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채권 가격이 다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날 윗꼬리를 달고 순식간에. 근데 이때 더 올라갈지 말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미 채권의 기간 수익률까지 가격이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1호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추가 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정확히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채권 가격은 찍고 빠졌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될지. 그 누구도 자, 추가 발행하는지는 그 당시의 무기명자도 모르고 회사도 아직 추가 발행이 되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약 매도를 안 해놓으면 빛보다 빠른 손절가도 우리가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요. 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빛보다 빠른 자 목표 금액을 찍고 떨어질 때도 예약 매도해놓으면 여유가 있지만 예약 매도를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를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항상 걱정인 건 금리가 예전에 2018년도에 금리가 막 오른다 했을 때 우리의 기준금리는 1.75였어요. 기준금리. 지금 1.25예요. 자, 근데 시장금리가 문제예요. 시장금리는 그때 2.8을 좀 넘어갔다가 8호까지 갔다가 오히려 마지막에 우리가 12월 달에 2018년도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남들 금리 막 올 때 우리가 안 올리니까 우리 금리가 빠지고 있었을 때 채권 쪽으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올리면서 더 바이백을 한다 그랬어요. 채권을 사들여준다. 아이고 어려워요. 근데 그때가 2.5였거든요. 그러니까 1.75일 때 2.5, 지금 1.25인데 2.75. 자 바로 시장금리 대비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5월 달이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격차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우리 그때 1.25 뭐 이랬을 때 자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0.25인데 2%대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로 0.5로 늘렸는데 1.5를 더 늘린다는 건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2%까지 움직일 수 있지만 시장 금리는 2%에서 더 얼마를 갈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1.5를 더한다 그러면 미국도 3%가 넘게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놓고 우리도 테이퍼링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즉 채권이 금리가 막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빠지거든요. 그 구간에 채권을 사들여 주는 거예요. 채권을 사들여 준다는 건 자 이건 대놓고 테이퍼링을 한다는 거 곧 기준금리를 올릴 거니까 시장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인데 자 낮춰주는 구간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낮춰주는 구간에서도 이젠 짧게 치고 가서 금리가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올려야 될 때 기준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으면 우리도 0.25 매달 두 번에 걸쳐서도 자 매달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올려야 될 시기에 제대로 올리지 않으면 정말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슈에 들어가겠는데요. 바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의 관련주 강세. 사실 그 이런 테마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 이에 안철수 테마주가 연속 상승세를 보임. 그리고 정치 테마주인 만큼 변동성의 주의가 필요. 그래서 이게 두 종목이 까뮤 ENC 좀 비슷한 또 종목도 있는데 안랩 두 개예요. 그래서 투자자 반응을 보면요. 원전 3, 4, 5기 공사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요. 그리고 안철수가 초대 총리 될 수밖에 없음. 이렇게 해서 테마주를 사는 건 조금 무섭죠. 그리고 시간 외 거래 상승률을 주목주.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짠. 종목을 사는 이유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까뮤 ENC 같은 경우에 PC 공법을 이용한 국내외 대형 건축물의 외관공사 조립식 아파트 건설 및 공장 건설 등을 수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기 단축과 자 우수한 시공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당사의 전 사회이사가 안철수 지지 모임의 상대 상임 대표로 지냈다는 이유로 관련주가 분류. 짠. 이렇게 테마주로 우리가 있는 남북대화나 선거 때, 총선 때나 이렇게 테마주가 움직였어요.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죠? 남북 관련 주들도 그냥 빠이 해버리고 자, 주 재무제표를 안 보고 들어가거나 추가 발행 채권도 안 봤을 경우에는 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분석을 딱 보면 까뮤 ENC 그냥 급등을 했다가 그 1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다 떠오르고 자 이렇게 자, 차트만 봐도 사실 이런 차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채권을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했어도 지금 같은 경우 테마주에 엮였기 때문에 자, 알 수가 없어요. 딱 봐도 자, 올랐을 때 팔 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풀처럼 목표 금액을 우리가 막 여러분이 제가 정한 게 아닌 회사와 무기명자가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무기명자. 사모가 공모가 아닌 사모예요. 공개 입찰을 해도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소외된 종목이 꿀단지 종목이 될 수 있고 성풀 종목이 될 수 있는 게요. 자, 공모를 해서 과연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을 사게 될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특징은 자,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의 특징이 대부분 소외된 종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3호로 바로 들어가니까 자, 어떤 식의 채권을 발행했는지도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요. 자, 차트를 봐서는 잘 테마가 꺾였을 때는 그냥 이런 종목은 진짜 차트요. 자, 지지선. 여기 하늘색 지지선 밑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주봉은 이미 검정색 선이 전환선이고 하늘색 선이 기준선이거든요. 일목균형표에서 데드크로스가 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오를지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냥 불안하면서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자, 두 번째 바로 안랩이요. 대선 이후 주가가 약 27.1% 상승했습니다. 안랩도 살짝 무거운 종목인데 27.1% 상승했다. 그럼 많이 간 거예요. 안 위원장이 입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을 백지식탁하는 문제로 안랩의 지분 구조에 주목해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 위원장이 최대 주주인 당사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됨. 그래서 차트를 보면 이렇게 아까보다는 낮지만 자 둘 다 자 움직이는 방향이 1월 달에 폭등을 했고 떨어질 때는 반토막 났고요. 다시 움직일 때 근데 매물 때가 파란색 선이에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죠. 일목에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하고 저항이 오면 물량을 확 내놓는 유형의
매물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매물대, 자, 파란색의 매물대가 일목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일단 뭐 차트로만 보면 일봉 골든 크로스가 났지만 주봉은 여기 검정색 선 보이시죠? 하늘색 선 밑으로 떨어져서 일목의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보통 기준선이 일목에서 있다 그러면 이 기준선 위에 전환선이 올라가야지 돼요. 우리가 무슨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매물대 안에서 일목은요, 바로 기준선을 전환선이. 그러면 그 얘기는 저 하늘색 선 위로 바로 돌파하는 구간. 자, 요 구간에서. 근데 이 구간이라는 게요, 가다가 말면 또 데드 크로스예요. 그래서 자, 매물대를 혹시 채권 종목을 봤을 때, 꿀단지 종목을 봤을 때 정말 매물대를, 양운의 매물대를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구간이 있으면 조금 빨리 들어가기도 해요. 이미 채권이랑 재무, 주 재무제표를 확인했으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참 그냥 주 재무제표와 채권을 확인하지 않을 때는 저렇게 데든크로스가 나면 바로 정말 손절이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랩은 자 갖고 버티면 뭐 그렇게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올라간 저 고점 128,500원이 자 안랩의 주가 가치를 안랩의 기업이라는 주가 가치를 반영을 한 건지 아니면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는 요 두 개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꿀단지 종목에 대해서 하는 구간입니다. 물론 지금이 이제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고 금리를 미국이 딱 올린 구간이라 자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리고 또 뭐 관리 종목이니 상장 폐지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지금 시기부터 뭐 1, 2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지만 오늘 이제 미국이 금리를 3월 17일 날 우리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에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이 0.25 나오면서 아주 호전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환율도 어마무시로 평가절상 전일보다 우리가 덜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 환율이 여러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조금 더 진행되지만 고시하는 환율이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몇십자까지 해서 고시를 했는데 우리 장 끝나고도 그래서 저녁에 한 8시 가까이까지 300몇십자가 나왔는데 그 환율이 바로 내일 우리한테 고시하는 환율 중에 1번 1회차 환율이 됩니다. 바로 재정 환율이에요. 그리고 2회차 환율이 우리 미국 시장이랑 글로벌을 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자만자고 우리 환율 보려면 우리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미국 시장에 맞춰서 거꾸로 지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환율을 반영하는 여기의 환율이 바로 우리 환율의 2회차가 돼요. 그러면 3회차는 주식시장이요. 금융시장이요. 자, 금융시장. 우리의 재정환율은 그렇다고 1회차 환율이 우리 주식시장 3시 반이 아닌 우리가 환전을 할 수 있는 뭐 여기에선 여기에 환율을 들어가기 바로 전 1회차 환율이고 금융시장이 시작하는 9시부터가 3회차 환율이 고시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워낙 여기에 환율도 평가절상 1달러당 1200원보다 1달러당 우리가 1000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만큼 평가절상이잖아요. 1달러당 우리가 2000원 주고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평가절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1달러당 우리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도 엄청 많이 올랐고 오늘 장 중에서도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올랐다라는 건 환율이 내렸다는 거예요. 더 줘야 된다는 값어치가 올랐다라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24조 얼마 얼마의 환매수가 있었던 날이에요. 즉 금리를 오늘 정도는 어제 재정증권도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금리를 낮춰주는 구간이에요. 올라간 금리를 낮춰준다는 건 자 우리가 환시도 개입을 하고 이제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는 환율 관찰 대상국. 근데 그렇게 보면 환시도 개입을 안 한 날은 없어요. 보통 여러분이 딱 뉴스를 보시면 적극적으로 얼마를 넣게 되면 적극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말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현물을 투입을 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 하는 것처럼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면 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한은이나 기재부에서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채권을 사들여서 자, 우린 채권 매입을 바이백을 만기된 채권을 사주거나 아니면 10조가 만기가 됐을 때 7조만 풀면 3조의 바이백, 만기가 안 됐어도 사들이는 넷 바이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리가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로 판매수가 100원에 사서 102원에 팔게. 자, 그럼 팔게 했는데요 이러지만 102원에 100원에 살고 102원에 채권에 자꾸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슈를 주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돼요. 금리가 떨어지면 수익이 채권은 수익률에 반대요. 그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반드시 빠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다지고 있는데 자, 우리도 0.25를 이제 4월이든 5월이든 올리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준금리 대비 시장금리가 더더더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거에 물가체가 들어가서 더 많이 올라갈 때 이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돼버리는 구간이거든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회사들은 뭐 전부 다 갖고 있는 원자재도 무슨 다 갖고 쌓아두고 있지 않는 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물론 환율보험공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 대비해서 자,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건 얼마나 해외에 납품을 하고 있는지 달러에 영향을 받는지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래 월 초에는 달러가 적어요. 월 말에는 수출해서 받아놓은 연말이나 달러 내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말로 갈수록 조금 더 원화 가치가 이제 환전을 해야지 되잖아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 이제 한 보름 정도 된 구간인데 자, 물론 지금은 그 정도의 구간보다는 월말에는 환전을 해서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 구간이잖아요. 조금 더 아직은 중심 정도 3월 17일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자, 급하게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 원화 가치가 가격이 아닌 자, 지금 거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안정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기사에 수없이 나와요. 돈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적극 개입한다. 이러면 누구도 자 어떻게 달러 사들이기에 머뭇머뭇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에서 금융당국이 자, 환율과 자, 이런 채권시장을 방어하는 거겠죠. 환율시장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채권시장이고 원자재 저기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경기로 보시면 안 되겠죠. 자, 이제 꿀단지 종목에 들어가겠습니다. 꿀단지 이제 종목 공개. 첫 번째 금재 꿀단지 종목은 꿀단지 종목도 바로 움직일 때가 있고 바로 안 움직일 때도 많죠. 자, 맥널티는 지난주에 또 다시 1차 이후에 2차까지 팔리게 됐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꿀단지 종목도 느릿느릿하지만 거래량이 워낙 적은 종목도 있어서 모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꿀단지를 볼 때 자, 이 이상은 그 누구가 숨긴다 그러면 알아낼 길이 없어요. 정말 작정하고 숨긴다. 그래서 채권까지 보고 들어갔으니까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이제 꿀단지 종목은요. 자, 507대 부채. 워낙 딱 봐도 작은 기업이구나. 유보율 대비 부채 보면 금융병 부담률도 엄청나게 이자도 많이 내지는 않겠구나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싹 보십시오. 분기별로 자, 적자 아니 마이너스가 났다고 그럼 맨날 똑같은 흑자에 투자도 하나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의결권 누구누구 30인 외 전부 다 가족들이다. 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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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만 배당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일정 배당은 나올 테니까 얘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 12년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에 자 21년도 3월 1분기에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본 게 참 20년도까지 딱 해서 체크를 했을 때 보면 자 얘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쏟아붓고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까지 엄청난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흑자였다가 얘는 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더라 해도 이게 무슨 적자가 났다고 부들부들 떨리는 게 아니라 적자가 났어도 얘가 R&B, R&D, 연구개발비를 많이 내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 중에 두 번째 중에 바로 이 지분이요. 만약에 여기 지분 중에요, 담보로 딱 주죠. 15%를. 그러면 주요 주주 지분은 그 담보 15%가 딱 빠져서 32%가 돼요. 그걸 갚아가면 5% 갚았다. 그러면 37%, 10%더 갚았다. 그러면 그때 42.6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종목이 보면, 지분이 20%였는데 갑자기 5%로 줄였어요. 그러면 15%가 담보로요. 그러면 그 회사가, 자, 그 담보를, 그 주식을 왜 갖겠습니까? 그쵸? 담보로. 그냥 담보로 그 주식을 갖게 하는 건물을 잡아버리죠. 건물을. 근데 주식 담보로 가져갔을 때는, 자, 주가가 출렁출렁거려도 역전이 될때 가파르게 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담보로, 니네 건물 담보로 하지, 무슨 주식 담보로.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보유 지분이 47.62인데 4인이요. 이 정도까지는, 자, 족벌 회사는 아닌데 되게 여러분 보시면 뭐뭐 왜 4인이 엄청나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딱 보면 배당이 꼬박꼬박 1년에 두 번씩 그냥 딱딱딱딱 타먹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좋죠? 그렇게 받아가면.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꿀단지 두 번째까지 봤는데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댓글을 보면요. 자, 분산 투자 예약 매도가 정말 중요해요. 평단 낮추는 거, 그거 습관이에요. 두근두근두근. 그러니 착실하게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하시고, 원칙은 원칙이지. 예외가 자꾸 있다 보면 여기도 예외, 저기도 예외, 요거는 좀 어쩌고 이게 아니라 원칙. 벌었어도 원칙은 지켜야지 돼요. 그리고 또 꿀단지 종목 이제 두고두고, 그렇죠? 그래서 꽃피는 봄날 더 풍성해짐, 맞아요. 여러분 분산 투자를 해주면 봄날에 즐겁게 할수 있는데,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그한 번, 그두 번, 그세 번에 우리가 예약 매도를 해서 팔리게 되면 습관적으로, 아, 이번에 팔 걸. 예를 들면 예약 매도 7,000원에 사서 7,400원, 그다음에 7,800원, 무슨 8,200원 이랬는데 덜 팔았다. 이런 경우에 막 달달달달 떨릴 수가 있잖아요. 조금만. 근데 하지만 결국은 떨어졌다가, 자, 그 예약 매도 3차까지 팔릴 때 그걸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때 팔 걸. 이게 근데 여러분 서너 번만 예약 매도로 대로 해놓고 평단을 낮추지 않으면, 자, 오히려 그게 편한 거예요. 조금 단순간에, 물론 너무나 자금이 급하다. 그럼 주식하면 안 되죠. 자, 당장의 이익일. 그렇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현금화가 빠르게 눈에 보이면 될수 있지만 우리가 수익으로 매도를 하기란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산 투자 예약 매도는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인데요. 바로 꿀단지 세 번째 이유예요. 내수를 봤습니다. 내수. 그리고 수출. 뭐 수출이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내수가 늘어나는 회사예요. 러시아 때문에 출렁출렁거릴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내수에 원자재가 들어오면, 자, 어떤 모 기업이 예전에, 자, 판관비, 매출 원가가 빠졌다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근데 보니까 이미 사들였던 원자재 가격, 그리고선 실적을 내지 않아서, 자,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도 있는데, 얘는 매출 원가 대비 한번 보시면 매출 원가가 조금씩 늘었다, 줄었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꾸준히, 자, 매출 원가를 한번 투자할 영업이익 대비 2020년도 12월에 보면, 자, 영업이익, 그리고 하지만 얘 연결 재무제표도 봐야 됩니다. 매출 원가도 보면 줄었어요. 반 이상. 얘는 근데 내수예요. 달러에 의해서도 아니고 수출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내수인 종목입니다. 내수 매출 원가가. 그래서 매출 총 이익도 꾸준히 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2020년도부터도, 자,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내수에 강한 종목이죠. 그리고 판관비, 그리고 판매비 외 관리비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관리비 뭐 이런 게 줄었다 했을 때 판관비랑 우리가 직원 수가 확 줄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 판관비나 관리비가 줄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영업 라인이 다돼 있어서 저 어떤 판관비 정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꾸준히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이에요. 일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보시면 자 여기 회사가 딱 나오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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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자, 출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자본이 12.70 취득 내역이 그리고 지분 비율로는 자기 자본 12.70을 넣어서 자, 취득 후 소유 주식수 및 지분 비율이 50%예요. 딱 봐도 50%인데 자, 1, 2%가 아니고 50%가 됩니다. 자본에 12.70을 넣어서 자, 그럴 경우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 취득 현금으로 또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내가 100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일부를 현금으로 신주를 더 사서 물량을 늘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적인 사업 협력을 통한 사업 다각화 및 시장 확대가 목적이다. 이게 바로 2021년도 7월 14일입니다. 이 부분에서 봐야 될 게 채권이 발행이 됐냐 안 됐냐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채권 발행이 자,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얘는 그 채권 발행이 바로 누가 받았을지 무기명자가 자,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무기명자가 막 몇백억 발행해 놓고도 다 그냥 없었던 일 이게 되는 게 아니겠죠? 자, 이렇게 거기에 우회상장 여부 돈 빼돌려서 이 회사가 대신 쟤는 망하고 근데 그러기엔 12.7이에요. 약해요. 그리고 우회상장 해당 사항 없음 또 향후 6개월 내 제3자 배정 증자 등 계획 없음 이 돈 받은 사람들한테 3자 배정 증자 없음 또 추가 타 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사항 없음 10.2% 많지 않잖아요. 빼돌려서 쟤는 망하고 얘는 살고 이게 우회상장 주식으로 상장하고 자 이게 빼돌림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차트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금 매물대 구간 자 딱 봐도 이 일봉인데 아까 설명드렸던 게 나오잖아요. 근데 차트를 얘기하게 되면 차트는 사실 아님 말구가 돼버려요. 지금 앞서서 현금성 자산이랑을 말씀을 드렸죠. 양운이 여기서도 이제 조금 주봉의 의문이 크다 그러면 더 목표 금액이 채권이 높아도 일단 짧게 끊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양운의 매물대가 차트에 이제 진행이 되죠. 자, 자금 매물대 구간 돌파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야운 때 이때 있는 사람들은 올라갔다고 막 물량을 내놓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주봉인데요. 두 번째 주봉은 의문이 있지만 크로스 자리도 있었고 양운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양운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를 통과만 하면 그냥 쉽게 이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건데 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물량이 시장에 이미 못 기다리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문에 몇 남지 않은 의문. 자, 이 얘기는 지금 이렇게 작년 7월부터 이미 진행돼 있을 때 채권이 발행된 이후로 자 떨굴 사람들은 다 떨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봉을 봤을 때는 자 하지만 일봉을 봤을 때 주봉이 의문이 세다 그러면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조금 무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채권이 발행이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차트만 보면 안 들어가요. 여기 양운의 주봉 일봉이 아직 돌파를 안 했기 때문에 주봉이라도 여기가 있다 그러면 차트만 보고 들어갈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 잡고 나와야지 돼요. 하지만 얘는 채권 발행 당시가 자 머물러 있었던 이 부근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채권 발행 당시부터 그렇게까지 자 발행을 했어도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를 갖는 구간에서 이 채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보면요. 그래서 전환선 안착 및 골든 크로스. 아까 얘기했던 전환선이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하늘색이 자, 기준선이에요. 골든 크로스가 나왔지만 억지로 나오기는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 골든 크로스가 전환선이 움직여서가 아니라 기준선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골든 크로스인데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일봉을 생각했을 때 조금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면 주봉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튀기 시작하면 자, 이 하늘색 기준선도 다 똑바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음인데요.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 우리가 차트 다음에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꿀단지 종목의 공개 시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꿀단지 종목을 보면서 저희
팬분들 지금까지 많이 기다리셨고 지난주에 종목도 조금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막 팍 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물대라는 게 재무구조가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불편하게 보시기보다는 좀 천천히 종목을 조금씩 지난주 종목도 거래량이 작다라고 아주 눈금맨치로 거래량이 움직이지만 자 조금씩 사서 모아보시면 갑자기 자 가격이 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제 꿀단지 종목을 공개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해외 주식형 펀드가 9일 거래에 늘어나고 있어요. 주식형 펀드가 자 다른 채권이 아닌 주식형 펀드가 자, 요즘에 좀 저가라고 생각해서 늘어난 것도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게 0.25를 인상하면서 지난번보다 더 긍정적으로 파월이 얘기했죠. 그리고서 뭐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무슨 인플레이션이 과도하다 이랬지만 감내할 수 있다. 우리 1.5를 더 올려도 끄떡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0. 옛날에 1% 올릴 때도 있었어요. 바로 100bp. 오늘은 25bp를 올린 거예요. 0.25%. 0.25% 아주 작네하지만 미국의 금리는 0.25예요. 그러니까 0.5가 된 거예요. 자, 근데도 긍정적이다. 어떻게 보면 배로 움직였지만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한 만큼 0.25씩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0.5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였고요. 자,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이제 종목을 사실 때 조금 더 아무래도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린 건 단기적인 문제가 되지만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은 러시아 문제 해결되면 아니거든요. 하지만 모르죠 아직은.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비중도 평소에 한 종목 뭐 100만 원 들어가실 거 조금 낮춰서 50만 원 분산으로. 아니 50만 원 갖고 뭐를 하냐 100만 원 1000만 1억 10억 넣었으면 우리 집 왜 있어요 그냥 그 순간에. 자 집 팔고 그냥 주식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분산 투자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경기가 이럴 때는 조금 러시아 문제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자꾸 언급이 금리를 올리는 건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그러면 조금은 비중을 줄여서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자 이제 꿀단지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꿀단지 종목은 3, 2, 1. 자 핸디소프트예요. 핸디소프트는 3,700원부터 3,800원 전후가 매물대 구간입니다. 매물대 돌파 구간이 짠, 바로 이 구간이 이미 거의 매물대를 돌파한 구간이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지 한참 됐어요. 떨어졌다 밑으로 올라갔다. 제가 목요일날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듣고 금요일 하루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고 전혀 이 종목을 4,000원에 매수해라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짧게 갖고 가야지 제가 이 종목을 얘기하면서 내년까지는 오를 거예요 할 수 없잖아요.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 오를 거예요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는 짧게 1차만 공개할 건데 이 구간대가 매물대가 물론 채권도 발행이 돼 있고 무기명 채권이 발행돼 있습니다. 그럼 채권하면 너무 어려워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은 회사채가 발행이 돼 있기 때문에 채권이에요. 그 채권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지만 지금 현재 채권의 값어치가 회사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종목은 지금 3,700원부터 3,800원까지 여유 있게 매수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 종목이 이제 팔아나가는 구간 매수 구간을 보셨습니다. 팔아나가는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예약 매도는요. 1차 그냥 3,940원으로 짧게 자 30%만 매도 나머지는 여러분이 매수가에 파는 한이 있어도 한번 하지만 매수가 손절가가 아니죠. 보시라는 게 지금 러시아 문제도 있고 그러니 2차까지 못 가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상가격에 무슨 엄청난 그죠 중노동 막노동을 막 너무 힘들게 한 것도 아닌데 자 매수는 여러분이 해놓고서 3,940원 정도에 30%를 팔고 나머지는 진행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손절가는 내가 상가격으로 잡으십시오. 못 견디실 것 같으면 하지만 러시아 문제가 또다시 전쟁이 더 확대될 것 같다. 질질 끈다. 힘들어진다. 그러면 지수는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그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먼 때도 빠질 때마다 싹 다 팔고 다 회복을 했는데 금융위기 뭐 이럴 때마다 팔고 또 제일 팬데믹이 시작됐던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요? 또 다 팔고 올라가면 그때 샀다가 또 떨어지면
자, 주식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원금도 보장해 주지 않고 이자도 보장해 주지 않은 만큼 러시아 문제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자,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위험할 수는 있어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자, 3,940원에서 여러분이 매도가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 얘기는 목표 금액이 정말 많이 남아있지만 러시아 문제 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의 70%를 판단이 있어도 여러분 30%만 저는 1차를 지정해놨습니다. 지정해놓고 그러면 다음은 자, 진행 방향을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저녁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이제 9시부터 10시 정도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자, 월, 화, 수, 그리고 일, 목, 금, 쉬고 자, 월, 화, 수, 일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금리의 방향과 함께 지금 현재 파생의 모습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그때 저녁 시간에 공개 방송 9시부터 저녁 시간 10시까지 진행하니까 한 번씩들 체크해 보시면 자,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저희 팬분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 시간에 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방송을 들으셨는데 조금 지금처럼 러시아 문제도 있고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확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기엔 투자금도 조금 줄여서 매매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